팬케이크 붕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6층짜리 구조물에 기둥들이 다 있잖아요. 받침하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데 그게 다 무너져서 6층이 1층까지 내려와 있는 형상입니다. 그런 팬케이크 형태로 붕괴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었고요. 네, 정말 참혹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거는 전기와 아무것도 밝지가 않았습니다. 보이는 불빛은 이제 중장비에서 비춰지는 라이트와 그리고 무너진 건물 앞에서 이제 이재민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난로를 모닥불로 만들어서 담요를 덮고 그렇게 이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아니 사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이제 인명 구조의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 구조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좀 저희가 생존자의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는 재난 당국에서 요청하는 그 구역으로 저희는 가장 이른 시간에 이렇게 현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이동하는 와중에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지역 그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직접 직접 이게 다급하게 여기서 지금 뭐 목소리가 들린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중장비 작업을 하다가도 이제 생존자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그런 시그널을 받으면 모든 중장비는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멈춰야죠. 네. 그 다음부터 저희 탐색팀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수색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붕괴 형상과 그 구조 대상자가 있는 그 지점에 따라서 작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첫째 날 새벽 5시에 구조 활동을 시작해서 1시간 반 만에 첫 구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이기평 대원님이 직접 구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갔었고요. 근데 아기 울음은 저희는 듣질 못했고 그쪽에서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 5m, 6m에 있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현지에 있는 그 주민이 목소리가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가서 이제 팬케이크 되어 있는 그런 건물 구조물이었는데 한 2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라이트를 비추고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 주위에 있는 잔해물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멍을 만들고 살짝 이제 뒤로 뒷걸음질 치는데 그 사이에 그 생존자분이 기어서 움직이셨어요. 네. 그때 정말 너무 기뻤고 사실 어떻게 말로 좀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구조대원들이 부축을 하고 파라메딕이라고 하는 그런 의료팀들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모시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 손을 이제 꼭 이제 붙들고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아 참 건강하시구나 참 다행이구나. 네. 세계는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희미하게나마 그 힘이 느껴져서 굉장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고 이어서 이제 오전 10시에 일가족 3명과 10살 어린이까지 첫날에만 이제 5명의 생명을 또 구했는데 첫 번째 구조되신 그 40대 남성분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 가족이 또 안에 있다 도와달라 표현해서 저희 계속 탐색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세아이 나오고 30대 여성분이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일가족 구조 현장에서 아이에게 물 주는 장면이 또 큰 김재근 상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신 게 왜 물이 귀해서 물병을 안 주고 물뚜껑으로 줬냐 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지금 겨울 날씨입니다. 춥죠. 그리고 물도 차갑고 이 상태에서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일단 기본에 위 가볍게 경련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상황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군요. 네.
그 아이가 딱 지금 제 딸, 딱 그 동갑내기 나이여서 제 딸을 생각이 많이 나면서 병원에 이송 전까지 제가 안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면서 제가 딸내미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게 있는데 그걸 불러주니까 애기가 처음엔 낯선 사람한테 안기면 우는데 오히려 안고 이렇게 푹 안아줘서 갑자기 또 좀 울컥해 갖고 저희가 생존자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 중이기 때문에 생존자 구조 현장으로 먼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막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알겠다고 빨리 가라고 응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가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거 막 무릎 꿇고 막 우시더라고요. 또 거리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